근데 그 조부의 잘못 때문에,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요시아가 단명했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죠. 우상숭배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요시아가 그렇게 단명했다고 얘기합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수명을 연장하고 나서 3년 후에 태어났던 아들이 문하세입니다. 히스기야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경험을 낫게 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요시아가 그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흙에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겔서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가시는지 묘사한 부분이 예수께서 8장부터 11장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의 구멍이 있다. 여러분 우상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있어요.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이 있는가? 내가 무슨 다른 신을 섬기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요즘 우상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나 나무를 깎은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들도 잘못하면 목회 성공이라는 우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신의 성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허니까 문이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볼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도 몰랐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헐어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헐어보세요. 단단히 붙잡고 있는 마음을 헐어보세요. 그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랴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나 아닌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이유예요. 왜요? 다 근본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상이 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컴플라이. 네가 만들어 놓고 돌로 깎아 놓고 나무로 조각해 놓고 나한테 길을 인도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우상이 그럴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마 그 나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나 아닌 다른 밖에 우상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안에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서슴지 없이 행했던 내가 우상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우상 삼고 있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푸른 나무 아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